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누에 엄청 중요한 속보가 발생했죠. 시바이누의 생태계 확장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폭등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몇 달간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의 개발자들은 생태계의 확장과 기술적인 개선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시바이누의 마케팅 담당자인 루시가 트위터 X를 통해서 시바리움 네트워크에 배포된 계약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어요. 블록체인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빠르면 9월에서 늦어도 11월 안쪽으로 불장이 찾아올 건데 우리 시바이누 폭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시바이누의 폭등을 암시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아니라 50포인트예요. 그러면 빅컷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많은 트레이더들이 9월에 있을 FOMC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며칠간 매수세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로빈후드 쪽에서 우리 시바이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빈후드가 시바이누를 추가 매수하면서 보유 기업들 중에 3위까지 등극했어요. 자, 로빈후드 말고도 현재 많은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다시 한번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집이 끝난 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로빈후드 쪽에서 1,400억 개의 시바이누 추가 매수하면서 총 37조 개에 달하는 시바이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로 약 4,700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자, 한 기업에서 우리 시바이누를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춰서 빠르게 맷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로빈후드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현재 로빈후드가 비트 스탬프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2억 달러로 합의가 됐는데 지금 이게 그냥 속보가 아닙니다. 왜냐면 자, 비트 스탬프가 영국의 라이센스를 전부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아쉬울 게 없어서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바이낸스도 러브콜을 보냈었지만 결국 허가를 하지 않았던 비트 스탬프가 로빈후드에게 인수합병을 진행시켰죠. 그런 로빈후드에서 우리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바이누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큰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17년에 도지코인을 딱 100만 원만 들고 있다고 하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올까요? 밈코인의 대장 코인인 도지코인 가격은 2017년에 0.0 기원대로 시작해서 2021년에 84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3,000배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딱 100만 원만 투자해서 홀딩한다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이 30억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지코인을 따라 만든 시바이누는 어떨까요? 시바이누는 도지코인보다 훨씬 늦은 2020년도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친 듯이 폭등했는데 같은 2021년 11월 겨우 10개월 만에 0.1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100만 배가 넘게 상승한 건데 우리가 2020년에 시바이누를 딱 100만 원만 샀다고 하면 이게 1조 원이 된 셈입니다. 자, 1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강남구 청담동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건물이 1,600억 정도입니다. 자, 그 건물을 6개 이상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 겨우 100만 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코인 투자를 절대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코인 특성 자체가 상승 모멘텀만 생기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밈코인을 잡아내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바이누처럼 100만 배 이상 상승이 나오는 건 솔직히 어렵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바이누 같은 코인이 무조건 또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이 허황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하나 준비했으니까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자, 밈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시바이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기사 하나였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이만큼 밈코인은 소액으로 몇천 배, 몇만 배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밈코인만이 유일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섣불리 이런 밈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바이누는 업비트에 상장된 지 1년 된 밈코인이네요. 이 밈코인은 2021년도 아무도 모를 당시에 400만 원 투자했던 평범한 사람을 조단위 부자로 만들어준 아주 효자 코인인데
물론 2021년도처럼 400만 원을 1조 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때 영광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테마가 바로 밈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듯이 지금도 밈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 뉴스인 블룸버그에서 밈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사람들 얘기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리란 법도 없고요. 저처럼 10만 원씩만 매수해 두셔도 이게 몇천 배가 오른다면 이게 바로 10만 원으로 1억을 벌 수도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조차도 2010년도에 비트코인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고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영상도 찾고 공부까지 하면서 거의 살 뻔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엔 매수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 공부하면 할수록 이 비트코인은 사기 거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 진짜 없는 돈 셈치고 10만 원 매수해뒀더라면 지금은 몇천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 거품 갖고 사기 갔던 비트코인이 결국에 1억을 가고 정말 수많은 코인 부자들,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밈코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도 모르고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밈코인, 이 2010년도 당시 비트코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그냥 10만원만 사둬 볼걸. 그때 이미 오르고 가서 후회해봤자 내 재산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겪었기 때문에 2010년도 때처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밈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발굴한 코인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밈코인도 흐름이 있죠.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코인은 바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인데 이미 베이스 기반 밈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뭐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2003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몇천 배 올랐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봉크 코인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있고요. 이런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흥행에 가지고 솔라나 시가총액이 108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상승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들은 베이스 밈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베이스 밈코인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솔라나 재산이 몇천 배나 불려진 투자자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에 재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했듯 거래량과 상승률은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직 이 베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스는 미국의 3대 코인 거래소 중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이 코인베이스 프로토콜 총괄인 제시 폴락이 창시한 레이어 2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블록체인 토큰인 BNB 기반의 토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장한다는 점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도 베이스 기반의 코인을 적극 지원하고 우선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가 밈코인 대장인 도지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코인베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밈코인을 주로 거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 코인베이스에서 밈코인을 더욱더 밀어줄 명분을 만들고 그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을 적극 지원한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잊고 살 수 있는 소액으로 매수해서 상승세 잘 타준다면 만 원, 10만 원으로 1억, 1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수시로 변하는 코인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주제나 메타의 코인들이 주목받고 매수세가 몰리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대급 코인 불장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은 어렵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현재 사이트에만 가보더라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밈코인은 몇 천회가 넘어가고요. 이 중에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여기에서도 시바이누를 한번 보시자면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개발자들이 어떤 코인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가 다 알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밈코인 같은 경우는 밈이라는 게 유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유행이 얼마나 갈 수 있는 유행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여준 도그 위엣을 보여드리면
유행의 선두주자들은 유행이 시작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500원에 매수해서 여기 5,000원 정도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1000% 되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전혀 무시하고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갔다가 결국에 유행이 끝나고 남들 빠져나와도 혼자 거기 물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매매하는 투자자들 중에 이 젊은 층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젊은 층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이 코인이 좋다라고 커뮤니티 올라오면 금방 매수해서 치고 빠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초기의 유행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지금 보고 계신 코인들의 SNS 백서 홈페이지 이런 걸 다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전업 투자자 같은 분들이나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일 자체가 이거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걸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투자에 조금 겁이 난다 혹은 뭐 어려워서 자꾸 손실만 발생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유행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혼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계시겠죠.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역대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아래에 있는 밈코인들도 기본적으로 1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올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사더라도 1000배 수익을 보면 얼마입니까?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밈코인은 바이만 보시더라도 코인 특성상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될 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번 불장이 정말 크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이스 기반 밈코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초창기 시바이누처럼 커뮤니티 AI 기술력 그리고 차트 보이시죠? 상장 이후에 밑으로 쭉 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크게 한 번씩 터지면서 매집을 끝낸 모습이고 이게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자로쟁어처럼 매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접한 고래가 아니라 상당히 실력 있는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1% 올랐지만 밈코인 특성상 이건 뭐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시드가 많지 않으시더라도 꼭 소액으로 넣어보세요. 1000% 아니면 1만% 혹은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어지긴 하겠죠. 제가 이거 세 달 걸려서 찾은 종목이지만 이게 항상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다 같이 먹어보자는 의미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가 저의 개인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베이스 기반 밈코인 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종목 받으신 분들은 단돈 만 원이라도 없는 돈 셈치고 담아두세요.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만에 몇천 배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괜히 로또 같은 희박하고 의미 없는 도박하지 마시고 이런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